안녕하세요. 3월 12일입니다.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바이블 메이킹을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 성경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만든 성경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도 계속 되어지는데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그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어져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듣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일. 우리들이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데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에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가 또그 교제 가운데서 무엇에 관하여 교제를 나누는가 그렇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일반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만일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만약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끼리 나누는 대화를 그 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 보면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도 간에서도 뭡니까? TV 주제가 되고 또뭐 연속극 또 연예인들 누가 무엇을 했고 또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또 누가 뭐 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또뭐 TV의 내용이 이렇다더라 TV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DVD, 미국에서 DVD나 비디오를 이렇게 돌려보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도의 교제일까요? 그건 성도의 교제라 볼수 없죠. 사람의 교제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어집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유익하게 할수 있는 또 도움을 준다라고 서로 도움을 주는다라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밖에 되어 그런 것밖에 없죠. 근데 이건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듣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TV 때문에 연속극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받은 말씀, 아,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이것인데, 이것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에 만족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왜 거룩한 교회에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몸에, 우리 주님의 몸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임들이, 모습들이. 이것은 우리들의 몸에 익숙치 않은 것이죠.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같이 보고 기뻐하며 나누는, 그리하여 우리들 귀에 정말 거룩한 것들이 들려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욥기 39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이 지금 전체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지금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그 하나님에게 변론하자, 하나님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욥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맞지 못한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 누구인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으로, 사람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나무가 흔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39장, 38장 전체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독수리, 모든 또 매, 어떤 동물들, 또 자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끌어 가시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경이로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 만물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체험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서는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죠. 겸손히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마다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장, 천사들, 그 스랍들이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한 피조물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 그것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 충만한데 그것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입니까? 부디 더러운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